맞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재상장된 지 이틀째 되는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7거래일 이후 8거래일째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 한 마이너스 2% 넘어가면요. 코스피 하락 거의 1, 2등 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일단은 또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대한전선은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대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을 보더라도 확실히 예전만큼 막 100, 막 300만주, 600만주 이렇게는 찍히진 않습니다만 오늘도 한 30만주 정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좋지 않고, 뭐, 이슈 같은 걸 볼 게, 사실, 대한전선은 실적도 1분기 기준으로 뭐, 12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뭐, 정부에서 뭐, 태양광 풍력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와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대한전선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를 보기 전에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한전선하고 LS 구리값이 내려도 대규모 수주로 선방. 이거 어때요? 새롭나요? 와, 완전 몰랐던 내용인데 대박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캐캐무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칠 것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가 이 대한전선 영상을 쭉 찍으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죠?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은 쉽지 않다. 이거 무조건 정부에서 도와줘야만 나아갈 수 있다. 단순히 뭐 정부에서 하니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예요? 이게 좀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거에 대한 장점을 또 설명을 해주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야 비켜라 이거 해상풍력 지어야 되니까 비켜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아 될 것도 안 됩니다. 사실 될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하면 더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젠걸음을 재고 있다라고 하는데 쭉 밑에 보면은 결국 쭉 밑에는 뭐예요? LS전선 쭉 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 시장 LS전선 쭉 나와 있고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대형 터빈 등의 기술 발전과 프로젝트 규모 증가로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하락하는 데다 글로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주도 기대해볼 수 이미 수주 많아. 근데 주가 반응 안 하잖아. 네. 이미 많아요. 지금 수주가. 네? 수주가 많아서 마찬가지로 그걸로 한 번 더 시장을 이끌고 주가를 이끈다? 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뭔가 사람들의 구미를 땡기는 아니 대통령이 한번 자동차 공장 가가지고 한번 인사해주고 말 한마디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관련주도 뭐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네, 자동차 관련주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냉정히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서 주식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뭐예요? 지금 취임하고 우리나라 공장들 어디 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돌았죠? 어디 돌았어요? 응? 반도체 공장 갔다 안 갔다? 거의 제일 먼저 갔죠. 네, 반도체 공장도 갔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자동차 공장 갔다 안 갔다? 갔다. 그죠? 자동차 공장 갔다. 해상풍력 단지, 태양광 단지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네, 안 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말로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는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뭐 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적어도 정부에서 뭔가 도움이 없는 한,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이런 해상풍력 단지 같은 이런 친환경 분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는 게. 네. 정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고 물론 그 기업들도 그거에 맞춰서 잘 해야 돼요. 잘 해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리 기술은 좋으니까 예. 우리 기술은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예.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거 이제 안 먹힙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런 거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예.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예. 해상풍력은 그냥 전망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통한다 안 통한다 세상 천지 절대 안 통합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해상풍력 이런 친환경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정부의 도움 그리고 지자체의 도움 이런 거 없이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부를 짤 수도 없고 무슨 우리가 뭐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시간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라 그래요? 대한전선 보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친환경 기조가 분명히 와요. 지금 태양광 쪽 분위기 좋더라고요. 차트들 보니까. 근데 분위기 지금 당장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리고 얘가 대한전선이 상한가 가기도 힘들지만 당장 상한가 가도 결국 2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2만원 가면 뭐 나와요? 물량 소화해주겠죠. 그 다음에 2만원 뚫고 난 다음에 가냐마냐의 싸움입니다. 이 밑에서는 뭐예요? 그냥 박스 구간이에요. 그냥 외국인들은 이거 하기 전에 얘네들 액면 병합하기 전에 그냥 자기네들 빨리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네,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전선을 내가 이걸 더 사야 되는 건지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고민하실 때도 아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은 좋은 말로 관망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네, 지금 대한전선 볼 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대한전선에게 꽂혀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식을 계좌에 넣어두는 게 뭔가 미관상 좋으려고 주식을 넣어둡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대한전선 볼 때다 아니다? 볼 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영어 주소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주도주 매매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 예, 10%짜리 하나 어제 매수했던 거 하나 해서 아진산업 세종공업 두 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먹을 땐 먹어가면서 또 내 종목도 분석하고 대응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주소 있고요. 여기다가 대한전선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